볼링 하다가 학교로 돌아가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죠. 제가 아무래도 이제 홈스쿨링을 하다가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갈 때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교칙들이라든가 그런 시간표들 이런 정해진 틀로 다시 들어간다는 점에서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. 공교육에서는 이제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교육으로 다시 돌아갔다가도 홈스쿨링으로 또 돌아오는 친구들을 저는 좀 오히려 봤어요. 근데 이렇게 홈스쿨링으로 끝까지 가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홈스쿨링 하다가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? 네,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맞더라, 계획대로 안 되더라, 뭐 엄마랑 싸웠어요,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유들이 있죠. 엄마가 밥을 안 해줘요? 돌아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인데 만약에 학교에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상의를 하면 됩니다. 그러면 학교는 이수 인정 평가라는 걸 해요. 뭐 필기고사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회의록을 남기고 인정이 되면 그 학교에 다시 복귀를 하는 거죠. 수업 일수의 3분의 1이 지나가 버리면 그러면 그 학년에서 다음 학년으로 진급이 안 돼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학년으로 돌아가려면 빨리 가야 돼요.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차피 진급이 안 됐으니까 쭉 있다가 다음 학년을 다시 다니게 되게 되는 거죠.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. 많이 떨렸어? 아니. 오늘은 안 떨렸어? 그때보다. 애들 너무 잘해? 응. 잘하지? 그래. 아, 새로운 멤버가 많았대? 아, 진짜? 잘하기도 잘하고. 잘한 애들이 요즘에 너무 많아, 내가 봐도. 그래도 어떻게 힘이 들어도 네가 원했던 거니까 잘해야지. 성적도 맞아. 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, 계속. 네가 두 개 다 잘해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말고 넌 할 수 있다니까? 너를 믿어봐. 야, 너 지금 너만의 그 방식을 자꾸 해서 주입시키는 거야. 내 밑에 너 둘 중에 하나, 하나, 하나만 잘하면 되지 뭘. 둘 중에 하나만 잘해라. 야, 네가 알아서 해 그냥 걔들. 아이고 진짜. 내 밑으로 알아서 하라고.